예. 이 노래 들으면 무슨 노래,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? 당신의 아이돌에게 투표하세요. Mnet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를 아우르는 이 슬로건, 그 가장 유명한 이 핑미라는 노래인데요. 그런데 이 검찰, 경찰의 수사로 이 민낯이 드러나자 프로듀스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결과는 불공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청에서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? 네, 성실히 아까, 답변했습니다. 네, 아까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혐의 다 소명하셨습니까? 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사실요, 내가 응원하는 출연자가 가수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열광했고 유료 투표까지 참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우연이라 하기엔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순위의 표차가 29,978표로 똑같았습니다. 당연히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자신이 배출한 연습생이 데뷔를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히 해당 연습상의 소속사이기 때문에 네네. 따라서 제작진과 소속사 간의 유착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. 스타 PD가 정말 접대 무너졌을까요? 안지영 기자.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결국 이 기획사의 접대를 받고 유명 PD가 특정 출연자를 도왔다라는 포인트겠네요. 네, 이미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. 사실 이 투표수 조작 전에 어떤 식의 또 다른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을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. 예. 미리 소위 말한 미션곡, 경연곡을 알려주는 겁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것과 똑같습니다.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미션을 소화를 잘 해야지 많은 투표수를 얻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. 미리 시험 문제를 알고서는 준비를 한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. 이거 자체가 불공정한 거래였다는 건데 그 과정에 제작진들과 몇몇 유명 연예 기획사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이런 의혹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.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춤으로 평가할 테니까 미리 알려주고 이 춤 연습 빨리 연습해. 네. 뭐 이런 불공정한 관행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표차라는 게 저 정도가 반복적으로 나오려면은요. 로또를 대여섯 번 맞을 정도의 수치라는 건데 몇 번 이 소속 사람들을 지지하는 팬들이 찾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죠. 이를 통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 의혹으로 그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렇네요. 해당 오디션에 참여했던 아이돌 지망생의 목소리가 있는데요. 이 아이돌 지망생들마저도 눈치를 챌 정도였습니다. 저 친구가 경연곡을 미리 유포한 거예요. 자기 안무 선생님이 좀 알려주셨다고. 그래서 걔네들은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아, MBTI 두 명 넣어주기로 해놓고 한 명 넣어줬어.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. 사실 뭐 저를 비롯한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하고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100원의 유료 투표를 해서 어떤 특정 출연자를 가수로 데뷔시키는데 내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거의 의미가 없어진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. 이게 100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 있는데요. 의미가 중요합니다. 내가 직접 투표해서 누군가를 뽑을 수 있고 이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거죠. 아무래도 힘이 센 기획사에서 나온 친구들이 더 많이 데뷔할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디션은 그게 아니라 출발선이 똑같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던 겁니다. 하지만 이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.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 두세 명 정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거든요. 예. 그 사람은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밝혀졌을 때 그로 인한 파장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김태현 변호사, 예. 이게 지금 투표가 1,300만 표를 해서 거의 뭐 13억 원 수준의 투표 유료 투표 돈이 오고 갔다는데 그렇죠. 이거 나중에 물론 뭐 본인 제가 만약 했다면 뭐 200원을 했을지 뭐 다섯 번을 해서 5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돌려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이거요? 글쎄 이거 그러면은 저 엠넷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되는데 글쎄 이게 전부 다 속된 말로 형사 사건에서야 그 액수가 전부 다 이제 공소장에 범죄 사실로 액수가 다 기재는 될 텐데 민사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피해인지 여부는 좀 별로 별개거든요. 왜냐면 어떤 투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니니까요. 예. 근데 뭐 물자 투표 100원 한 거로 소송하시겠어요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공정성, 뭐 분노. 저도 몇 개 하긴 했는데. 예? 저희 집에서 제 전화로요.
저희 아이들이. 아, 그랬군요. 네. 어쨌든 제가,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뭐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네. 투표 참여한 국민 오디션급의 여러 가지 유명 프로그램이었는데 안지영 기자. 근데 네. 여기서 지금 앞으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. 자,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그럼 과거 오디션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냐? 이것도 또 아닌 거 아닙니까? 일단 과거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 시리즈는 다 조사 대상입니다. 그로 인해서 만약에 밝혀졌을 때 이미 활동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요.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요. 정당한 실력으로 이들의 활동을 시작했던 들은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요. 이들을 계속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런 불량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. 사실 신인이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투표수를 많이 가져갈 수 없거든요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적인 불공정한 거래가 지금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. 접대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의 스타 PD 얘기까지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